오빠 생각 이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빠 생각에 사용되는 코드는 D 코드, 그 다음에 G 코드, A7 코드. 이렇게 세 가지의 코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D 코드는 2번 손이 아래, 1번 손이 위에, 그 다음에 3번 손 이렇게 들어가죠. 혹은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직계손으로 세 줄을 잡고 중지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잡는 이런 D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G를 이렇게 잡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잡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A7은 이렇게도 있지만 이런 A7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라는 코드에서 3번 줄을 쥐고 있는 이 2번 손가락은 라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손을 떼버리면은 라라는 음이 솔로 바뀌어 버립니다. A라는 코드는 계명으로 보면은 라에 해당됩니다. 이 라라는 음에서 일곱 번째 음을 추가해라 라는 뜻입니다. 세븐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일곱 번째 음은 솔이 됩니다. 솔을 넣는 방법이 여기서 2번 손이 빠져서 이 음을 라에서 솔로 만들거나 아니면 A를 가만히 있고 새끼손이 맨 아래 줄 솔을 짚어주면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게 모양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잡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게좀 이상하니까 이 줄을 세하로 잡아주고 맨 밑에 이렇게 3번 손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나, 이것을 사용하거나 이제 높은 소리 들어가느냐, 중간 소리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는 아르페지오로 반주할 것입니다. 아르페지오 반주는 8분의 6박자로서 4, 그 다음에 3번 줄, 그 다음에 1, 2번 줄을 동시에 치는데 이 중지와 약지를 붙여서 약지를 조금 더 길게 만듭니다. 약간 더 길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힘을 줘서 두 손을 단단하게 붙여놓죠. 이걸 떼버리면은 소리가 날리게 됩니다. 단단하게 붙인 상태에서 1, 2번 줄을 동시에 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줄을 치고 또 1, 2번 줄을 치고 3을 치죠. 그럼 다시 보면은 4, 3, 1, 2, 3, 1, 2, 3, 4, 3, 1, 2, 3, 1, 2, 3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아래 줄 13번째 마디 이 줄을 쳤을 때 이제 전주를 치게 됩니다. 전주 한 줄을 보면은 D를 잡고 가는데 4, 3, 1, 2, 3, 1, 2, 3두 번째 해야 되죠. 마지막 칠때 손을 떼야 됩니다. 마지막 치기 손을 칠때 손을 떼주고 G로 가죠. 6, 3, 1, 2, 3, 1, 2 역시 3을 칠때 손을 떼주고 A7이 들어간 것과 동시에 5분 줄을 같이 꾹 쳐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물결처럼 해서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통 이야기할 때 잔결 꾸밈음이라고 합니다. 잔결 꾸밈음. 잔잔한 물결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음악적인 용어로서는 저런 걸또 아르페지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맨 밑에 줄부터 약손가락 3번 A손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R손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지, M손이죠. 직계손, I손. 자, 음지는 이제 4번 줄 들어갑니다. D였으니까 4번 줄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게 사운드홀의 가장자리, 요소는 음지손은 이제 중간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4, 3, 2, 1 이거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상태에서 4, 3, 2, 1 빠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먼저
전주만 이렇게 잠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